총 4만 원의 제작비로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50와트 붐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박스는 굳이 캠핑을 안 가시더라도 집에서 음악을 듣기 굉장히 편리해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방 저방 그냥 갖다 놓는 곳이 곧 음악 감상실이 됩니다. 저는 총 제작비가 4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부품도 있고 또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밖에 나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품들이 많아요. 그런 부품들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붐박스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상상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제작법만 아시면은 충분합니다. 제가 사용한 박스는 화장품 박스? 메이크업 박스라고 하는 거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왔고요. 어떤 박스를 쓰시던지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뭐 김치통 박스를 써도 되고, 항상 주변의 사물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런 붐박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붐박스 제작에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싹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스피커를 장착할 것인지를 잘 구상을 해봅니다. 박스의 재질이 좀 얇기 때문에 스피커를 바로 장착하면 좀 붕붕붕 하는 떨리는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 되는 나무를 하나 더 떼주면 좋은데요. 조금 짜투리 나무가 남길래 박스의 상단에도 좀 보강을 해줬습니다. 스피커가 장착될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저는 짝당 8,000원짜리 3미 4인치 스피커를 사용했습니다. 스피커를 장착할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얼마큼 크게 뚫어야 되는지는 스피커의 스펙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102mm의 직경으로 구멍을 뚫으면 돼요. 사실 집에서 저런 구멍을 뚫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처럼 직소가 있으신 분은 저렇게 뚫으셔도 되지만은 만약에 직소가 없으시면 일반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큰 구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클 커터란 제품을 이용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 만들자고 공구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피커까지는 설치를 했습니다. 트위터가 오늘 저녁에 택배로 오거든요. 트위터를 원래는 트위터를 여기다 이렇게 달라 그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좁아요, 위에가. 그래서 트위터는 요 구멍도 가릴 겸 요렇게 트위터 두개 이렇게 넣고 안쪽 앰프 배선해 보겠습니다. 오늘 붐박스에 사용할 앰프는 14,000원짜리 채널당 50와트 그리고 블루투스 5.0 수신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자작의 묘미죠. 앰프에 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전원 온 오프를 위해서 별도의 스위치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키는 걸까, 이쪽을 키는 걸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키는 게 낫지. 이렇게 켜야지, 일로 와서 넣어야 볼륨을 올려라. 이런 느낌이 되니까. 내부 배선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배선 방법은 영상 뒤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음이 풍부한 음악을 들을 때는 통이 진동을 하면서 엄청난 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스의 아랫부분과 위에 덮이는 부분의 접합부가 떨리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완전히 한 몸처럼 붙여줬습니다. 자, 만 원짜리 트위터가 도착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볼게요. 이 제품에 키패시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 네트워크 할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병렬로 연결하면은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 좋네. 저는 안 쓰는 배터리가 있어서 저 안에 장착을 해봤는데, 아, 야, 진짜 전화. 예, 전화 받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 쓰는 배터리가 있어서 장착을 했는데요. 저 배터리를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쓰레기 버리는 날 재활용 쓰레기장에 보면은 일주일에 몇 개씩 아답터가 나옵니다. 뭐 12볼트에서 뭐 20몇 볼트 사이에 아답터면은 저 앰플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답터를 쓰셔서 집에서 쓰시거나 캠핑장 가도 요즘에 전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저처럼 완벽하게 하나만 들고 다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을 때는 저처럼 저렇게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커 안에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찍찍찍 소리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직포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전 포트입니다. 충전 포트. 맡아서 소리가 날 만한 부분은 싹다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떨리면서 저는 맞닿는 부분에서 잡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직포 테이프를 써서 맞닿는 부분을 싹다 둘러서 붙여줬는데요. 저런 테이프가 없어도 집에 안 입는 옷가지를 자른 다음에 본드로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일단 배터리에서 전원이 나가는데 다이렉트로 앰프로 들어가면 괜찮겠지만은 스위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스위치를 저 거쳐서 들어갑니다. 저게 DPDT 스위치 6점짜리인데요. 보통 와이어 하나만 스위칭을 해도 되지만은 저는 그냥 두 개로 같이 썼습니다. 저 배터리에서 나간 선두 개가 저 가운데 두 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파워, 앰프에 파워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왼쪽, 오른쪽, 연결됐고, 트위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패시터가 원래 장착돼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병렬로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